안녕하세요. 수연장입니다. 예. 개묘년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기운을 다 모아서, 예. 대방간을 띠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묘년에 토끼에, 이 토끼에는요, 토끼를 상징하는 거는, 재물, 금전, 다산, 예. 태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길몽으로도 볼 수가 있는 아주, 저에 대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는 토끼를 맞이합니다. 이 해에 대박나는 띠, 수련장이 네 가지 띠를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용띠 그리고 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초문을 보면은요, 작년에 삼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늘삼재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삼재에 들어가는 띠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복삼재도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용띠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또 포기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띠분들. 하지만, 올해 또한, 이 기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년에 올해 한 해에 조금 주춤하셨던 분들은 이 기운 또 상승하는 기운들이 있으니까 그 기운들을 잘 잡아서 대박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용띠들도 제가 나이별로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별로 해서. 근데 이 두 나이대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온 두 나이가 있습니다. 무진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년에 36살 무진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48살 되는 병진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진짜 대통입니다. 대통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띠다. 많이 게으릅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36살 무진생 여러분들은 예, 들어오는 문을 잡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무진생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굴립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근데 그 생각 끝에서 행동을 옮기지는 못하고 그 사이에 그걸 다 놓아버립니다. 예, 뒷북치는 격이죠. 네. 그리고 약간 게으른 면이 없자라 많이 있습니다. 예, 앉아서 막 용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 올 한 해는 토끼 해에는 많이 움직이시고 생각 조금 버리시고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 운을 확 잡아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운도 괜찮고요. 재물운도 괜찮고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펼치더라도 그게 재물로 들어온다든지 금전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용띠 인생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서운도 괜찮고 다 운은 다 들어오나 너무 성급한 결정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그 문서운을 찾게 된다면은 그 문서가 재물로도 갈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유의하시고 제발 게으르지 않게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약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유념해 두시고 예,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8, 병진생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는 올 한 해는 깃발 한번 꽂고 내 중심 잡아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말이 나거든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너무 퍼줍니다. 가지고 오는 건 많습니다. 가지고 오는 건 많으나 이걸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다 보니까는 진정 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몸만 힘이 들고, 예, 그리고 마음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예, 다 퍼주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가운데 자리에 깃발 하나 꽂고 네, 내가 중심 잡아서 그렇게 가자고 하십니다. 제발 이 병진생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운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 퍼주다 보니까 점점 내 것을 만들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진생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남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내 것도 챙기면서 많이 베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금전이든 재물이든 많이 들어옵니다. 요걸 꼭 지키셔서 나갈 일이 없도록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띠분들이 건강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건강들은 다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야지 기운을 많이 받아서 빨리 일어설 수가 있는데 몸이 처지게 되면은 암만 좋은 기운이 있더라도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진생 분들, 24살 경진생 여러분들은 이제 막 사회에 초년생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뭐
운소는 굉장히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직이라든지 그런 변동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직을 하실 경우가 있으시다면 이직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금전 관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금전에 뭐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금전 관리, 돈이 들어올 때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그게 또 나중에 또 밑거름이 돼서 좋은 일에 또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힘이 들 때 많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0세 갑진생 여러분들은 주말에 경사가 난다는 소리가 납니다. 뭐 혼사라든지 아니면 손주 손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왜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든지 자녀분들이 아니면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손주 손녀를 갖다가 어렵게 기다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갑진생 60세 분들이 보면 약간 얕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깨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소리 갖고 있는 거 또 쥐고만 있으면은 또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조금 베풀지도 않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은 조금 더 내가 하나 받을 것도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72세 임진생 여러분들은, 나갔던 기운들이 다시 들어오는 격입니다. 예, 다시 들어와서 가정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가족들과 조금 시끄러운 소리는 날 수 있으나 나갔던 기운들이 좋은 기운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도 잠재우 갈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용띠분들, 다들 자기 중심 좀 잡으시고요. 좋은 기운 아주, 예, 좋게끔 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기운들도 잘 다독거려서 올 한 해는 좀 더 기운들이 많이 상승하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